이게 뭐지? 자, 켜줄게. 비가 오네. 아구 신나. 뭐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볼에 뽀뽀. 뽀뽀. 쪼쪼쪼쪼. 아니, 볼에 뽀뽀 해줘, 빨리. 이럴 때 받아야지, 언제 받아. 이렇게 뽀뽀 받기가 힘듭니다. 예나 여기 볼 옆에 김 붙었는데 그 반대쪽 여기 코 옆에 코 옆에 어 요쪽 요쪽 그렇지 거기 그렇지 잡았다 먹어? 그렇지 예나야 오빠한테 감기 걸 맞았어? 새벽에 예나가 두 번이나 깨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근데 코가 좀 막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콧물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오빠가 비염 플러스 코감기였나 봐요. 예나야, 맘마 잘 먹고 아프지 마. 예나도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예나야, 밖에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비가 밤새 왔나 봐요. 그리고 기온도 뚝 떨어지고. 우리 예나 혹시 열 있나 재보자. 지금 37.3도인데 뭐 아직 괜찮긴 하지만 아이고 38도네요. 예나가 괜히 보챈 게 아니었네. 엄마 저거 조금만 준비하고 온대. 여기 있네. 아빠 가? 아빠 가라고? 왜? 아빠 뭐 잘못됐어요? 알았어, 아빠 갈게. 조금 괜찮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구경하고 있어요. 자동차 구경하면서 작은별 부르고 있지요. 아이고, 구슬프네. 가사도 제법 하네. 애가 아프면 육아 난이도가 두세 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나걸 씨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야, 기운도 없는데 괜찮겠어요? 지금 소아과에 주차하러 왔는데, 차가 진짜 많아요.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예나야 어떻게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 지금 거의 막 통로에도 차들이 줄서 있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뉴맘이랑 이제 예나만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차들 막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비 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우리 예나는 목이 붓고 그리고 콧물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항생제까지 처방받았어요. 병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예나야, 저번에 오빠 약 먹을 때 예나도 먹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약잘 먹어보자. 예나야, 얘네 아까 약잘 먹는다고 했잖아. 어떡하지? 아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우, 벌써 이렇게 먹기도 전에 이렇게 눈물 나면 어떡해. 빨리 먹고 치우자. 예나야, 왜? 내려온다고? 엄마 아빠 아직 밥 먹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